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 채널의 대만의 주간 이모저모 이슈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소식은 타이중 지하철에서 일어난 흉기 공격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중은 우리나라에서의 대전 정도의 위치입니다. 대만에서도 이런 묻지마 범죄가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로 시민들을 지하철에서 공격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한 남자가 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객들이 그 공격자의 머리를 잡거나 우산으로 그를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3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가해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도 안전한 나라에 속하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만의 여름철 전기요금 소식입니다. 대만은 거의 6개월이 여름이죠. 특히 6월부터는 굉장히 더워지는데요. 월 전기요금이 대만 달러로 1,000원, 42,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대만의 전기 소비량은 비여름에 비해 여름이 되면 3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만의 전기요금은 여름철에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보통 때보다 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시스템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대만에 살고 있지만 저는 5월부터도 밤에 잘 때는 거의 켜고 잡니다. 에어컨을. 하지만 대만 분들은 더위도 잘 견디시고 절약의 한 방편인지도 모르겠지만 에어컨을 확실히 한국인보다는 많이 틀지는 않습니다. 대만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번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저도 대만에 살면서 6월 달부터는 전기를 많이 안 쓰려고 조금 노력을 합니다.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거나요. 저녁에 잘 때도 그렇게 어떤 날은 아주 덥지 않은 날은 에어컨을 안 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만은 굉장히 습하죠. 온도도 높지만 대만 여름은 정말 습해서 견디기가 에어컨 없이 힘듭니다. 이번 소식은 대만 부동산에 관한 소식입니다. 대만의 부동산은 여전히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요. 대만은 아직도 부동산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되고 있고 뜨겁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서울처럼 타이베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나 경기도에 해당하는 신베이시가 더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좀 반대되는 현상이죠. 대만은 5월 세금 신고 시즌인데요. 조갑소득세 신고와 함께 주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부동산세와 토지세를 합산한 금액이 예전에 두 배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는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또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직도 대만인들은 계속 부동산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기준금리는 2%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요. 대만 건설사들의 착공 의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대만의 건설사들은 금리 인상과 대선의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좋게만 전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에너지입니다.